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인장 소개해드리는 이재희입니다. 가을을 맞아 이렇게 귀엽고 예쁜 선인장들이 가득한 이곳은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있는 명품수강초 사장님댁이고요. 저는 오늘도 예쁜 선인장들과 아프리카 식물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식물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송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을 늦게 오시기 때문에 미리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오늘 해양화 적화선인장이 이렇게나 탐스럽고 예쁜 핑크색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봄, 여름 내내 많은 꽃을 선물해준 선인장이었는데, 올 가을에 마지막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꽃이 예뻐서 너무 사랑받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고, 오동통한 몸체와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가시가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해양화 선인장은 보통 흰색 꽃을 피우는데요. 이렇게 핑크 꽃을 피우는 해양화 적화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고요. 내년 봄이 되면 이렇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을 가득 보여줄 거예요. 우리 실생 해양화 적화 선인장은 16,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뽀송뽀송 예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규엘 조비아나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실생으로 자라났고요. 사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식구를 가지고 있는 군생 규엘 조비아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뽀송뽀송한 가시랑 갈색깔 갈고리 가시가 같이 나서 매력적인 선인장이고, 작은 꽃을 피워줄 것 같지만 봄, 여름이 되면은 엄청 크고 선명한 핑크색 예쁜 꽃을 피워줘요. 우리 실생 규엘 조비아나 선인장은 16,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갈색 곱슬머리 가시를 가지고 있는 황룡옥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가시가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약간 갈색빛이 나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실생으로 7년 이상 자라난 선인장이어서 가시가 아주아주 아주 빼곡하고 예뻐요. 실생으로 씨를 뿌리면은 가끔 요렇게 갈색 가시를 가진 황옹옥이 나온다고 해요. 원래는 홍룡옥이라고 해갖고 검은색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요렇게 아주 가끔 갈색 가시를 가진 황룡옥이 나온다고 합니다. 꽃은 레오포트리아 같은 핑크색 꽃을 초봄에 피워주고요. 요 가시가 너무나 곱슬머리처럼 예쁜 실생 황용옥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오늘 기선옥 선인장이 너무나 예쁜 꽃한 송이를 피우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우리 기선옥 선인장은 이렇게 쭉 올라와갖고 너무나 예쁜 다홍빛 꽃을 보여주는데요. 요 아이들은 한 3, 4일 정도 피어 있다고 해요, 지금. 3일째 꽃을 피워주는 모습인데요. 꽤나 오래 꽃을 피워주죠. 우리 기선옥 선인장은 요 맨들맨들한 몸체가 아주 귀여운 선인장인데요. 가끔 가시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시가 없는 선인장도 있어요.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가시가 없는 기선옥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장님께 꼭 가시가 없는 기선옥으로 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올해는 마지막 꽃이지만 내년 봄부터 많은 꽃을 피워줄 기선옥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하얀 가시가 눈이 온 것처럼 빼곡히 나 있어서 예쁜 이춘성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가시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민들레 씨 같은 가시를 엄청 많이 요렇게 빼곡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쁜 아이들이고, 요렇게 멀리서 보면은 흰둥이 선인장처럼 보여갖고 아주 귀엽잖아요. 봄이 되면은 또 예쁜 꽃자주빛 꽃을 가득 피워줘서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알맹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모여가지고 귀여운 흰둥이 희춘성 선인장은 3만 원이에요.
소형 실생선인장 칠교주도 이렇게 꽃을 하나 달고 있는데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우리 칠교주도 올해의 마지막 꽃이겠죠? 이 아이들 봄, 여름 내내 많은 꽃을 보여줬는데요. 하얀 색깔 청초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칠교주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가시도 너무나 매력적인 선인장이고 실생으로 길러진 소형 선인장이어갖고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구도 막 달려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다른 아이들도 자구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이만 달고 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직 자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시가 너무 독특하고 예쁜 칠교주 실생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짠! 가시가 아주 독특한 마밀라리아 교배종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는 딱 하나만 들어온 선인장인데요. 마밀라리아 씨를 뿌려가지고 가끔 아주 가끔 나오는 선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보통 마밀라리아 선인장이 가시가 짧은데 이 아이는 가시가 이렇게 엄청 길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는 아이들이고 몸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 하얀색 솜자리들도 너무 예뻐요. 어떤 꽃이 필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작고 예쁜 꽃이 피겠죠. 저도 꽃을 본 적은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요. 이 몸체만으로도 너무나 귀엽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선인장이에요. 우리 실생 마밀라리아 교배종은 12,000원이에요. 짠! 가시가 멋있는 이사벨라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는 가격대가 있는 만큼 가시 모양이 엄청 우아하고 예쁜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더 예뻐요. 정수리에 이 까만 가시들이 막 모여지면서 너무 예쁜 모양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정수리에 하얗게 솜털도 이렇게 나가지고 너무나 귀엽고 독특한 몸체를 하고 있고요. 멀리서 봐도 가시 무늬가 엄청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랍니다. 우리 이사벨라 실생 선인장은 45,000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 장작이 보안 선인장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아이도 한 개만 들어온 선인장이어서 빨리 품절이 돼버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장작이 보안이 또 하나만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가시가 너무 멋있어요. 긴 가시를 가지고 있고 원래 기보안은 짧은 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단데 이렇게 가시가 길게 길게 나가지고 멀리서 봐도 이렇게 존재감이 넘치고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한 개만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우리 장자 기보안 실생 선인장은 2만원이에요. 가시가 작고 귀여운 슈도 페르벨라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 정수리가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빨간 가시들이 모아지면서 아주 예쁜 정수리를 보여주고 봄이 되면은 정말 귀엽고 예쁜 핑크 투톤 꽃을 여기 뺑 돌려가지고 다 피워줘요. 꽃이 정말 귀여운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고 가시도 아주 귀여운 실생 수도 페르벨라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정수리부터 몸체까지 모두 다 귀엽고 예쁜 선인장 레닝아웃이에요. 우리 레닝아웃이는 요 연두색 몸체가 너무 싱그럽고 예쁘잖아요. 이렇게 엄청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갈색 털이 나갖고 진짜 너무 웃긴 선인장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머리가 자라나는 선인장이고 위에서 보면은 요 하얀색 솜자리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서 노란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이랍니다. 실생 레닝아웃이 선인장은 13,000원씩이에요. 노란 가시가 아름다운 금양암 군생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은 가시가 너무나 예쁘잖아요. 몸체 색깔도 예쁘고 이 안에 나 있는 하얀 솜자리들도 너무 예쁜 선인장이고 봄이 되면은 레몬빛깔 꽃을 가득 피워줘서 사랑받는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실생으로 자라난 여기 자구를 마구마구 달고 있는 금양암 군생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떼글떼글한 군생 선인장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달고 있는 금양암 군생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실생 금양암 군생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로비비아 선인장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둥근 로비비아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 실생으로 자라난 로비비아 선인장이고 기둥처럼 자라나는 로비비아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이렇게 둥근 몸체를 가지면서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가시는 이렇게 긴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가시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봄이 되면은 엄청 크고 아름다운 로비비아다운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보통 핫핑크색에서 주황색 사이 그런 느낌의 꽃을 피워줘요. 어떤 꽃이 피어도 예쁜 우리 둥근 로비비아 실생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빨간꽃 보산 선인장이에요. 군생으로 이렇게나 떼글떼글 예쁜 아이들을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지금은 꽃이 없지만 봄이 되면은 정말 꽃을 100개도 넘게 피워줄 만큼 여기 몸체에 가득가득 꽃이 피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꽃을 정말 많이 달기도 하고 많이 보여주는 선인장이고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랍니다. 우리 빨간꽃 보산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가을을 맞아 황금빛 가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실생 니지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도 실생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이렇게나 빼곡하고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꽃도 잘 피워주는 선인장인데요. 우리 니지 선인장은 노란색 혹은 오렌지색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요 몸체에서 많은 꽃을 보여준 아이들이고 봄, 여름까지도 계속해서 꽃이 핀답니다. 황금가시가 예쁜 실생 니지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긴 가시가 노래하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홍악한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실생으로 10년 이상 자라난 선인장이었고 엄청 오랜 세월을 보낸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꽃필 능력이 있는 선인장이고 여기 보시면 꽃이 진자리를 보실 수 있으세요. 오랜 세월만큼이나 몸체도 예쁘고 가시도 너무나 멋있는 선인장이고요. 이렇게 몸체도 독특하고 가시가 너무나 멋있죠. 꽃필 능력이 있는 실생 홍악한 선인장은 40,000원이에요. 찬바람이 부니까 우리 홍기린 금의 가시가 점점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가시가 핑크빛으로 나고 몸체는 금이어갖고 노란색과 연두색이 같이 나서 색감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싱그러운 몸체를 가지고 있는 군생 홍기린 금은 6,000원씩이에요. 가시가 사랑스러운 실생 소형 선인장 두이안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가시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깃털 같은 그런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나 매력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답니다. 꽃도 엄청 잘 피어줘가지고 사랑받는 선인장인데요. 봄이 되면은 예쁜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가시를 가진 실생 두이안 선인장은 20,000원씩이에요. 우리 미니 강옥은 아직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꽃이 너무나 예쁘게도 한 겨울을 빼고는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몸체도 아주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꽃을 보여주는 미니 강옥은 12,000원씩이에요.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코피아포와 검은 긴가시 선인장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검은 가시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솜자리들도 너무나 멋진 선인장이고 모두 다 꽃 피울 능력이 있는 실생 선인장이에요. 노란색과 예쁜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이 아이들은 꽃이 없어도 가시만의 매력으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멋있는 검은 가시를 가지고 있답니다. 실생 수입 선인장 코피아포아 검은 긴가시는 20,000원씩이에요. 독특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소이네모자 선인장이 이렇게 귀여운 열매를 맺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열매가 없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올라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주 예쁜 핑크색과 열매를 가진 애들이고 가시도 예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작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우리 소형 선인장, 소인의 모자 선인장은 3만원씩이에요. 아프리카 식물 토르타도 이렇게 잎을 내어주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우는 토르타인데요. 제 거는 더 빨리 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꼬불꼬불 아주 귀여운 잎을 내어주는 식물이고요. 너무 신기하죠? 이 아이들은 요 구근도 아름답고 잎도 예쁜데요. 꽃이 또 엄청 특이하고 예뻐요. 꽃도 예쁜 아프리카 식물 토르타는 3만원씩이에요. 아프리카 식물 미라빌리스는 작은 구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잎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몸체지만 잎이 이렇게나 예쁘게 나와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저녁이 되면은 잎이 닿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프리카 식물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미라빌리스는 2만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선인장은 잎이 예쁜 미라빌리스,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 금양한 군생 선인장, 그리고 핑크꽃이 아름다운 해양화 적화 선인장이에요.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시고 선인장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선인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과 아프리카 식물들로 돌아올게요. 안녕!